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겠네. 어째서 요람에 들어가길 거부했던 걸까? 퍼즐 입력 장치는 아련실로 내려가는 승강장에 있다고 했어. 지상에 고양이가 있다고? 그것도 자이오네? 요람이라면 아련실 너머를 말하는 거겠지?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상인. 마음에 들었어, 전사. 귀여운 고객님으로 대접해줄게. 정보가 곧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지. 잘 살펴봐. 우리 귀여운 단골이 원하신다면 없던 것도 만들어내야 할 텐데.
그래, 가려고? 나는 재밌었어. 우리 고객님도 만족하셨을까? 그런 걸로 해둘게. 잘 있어. 천사, 어서 와. 안녕, 록사네. 역시 자이온의 거짓 깽깽이들보단 네가 훨씬 좋단 말이지. 그래, 무슨 일이야? 재밌었어, 천사. 또 봐. 바이바이. 그래, 잘 있어, 록사네.
산책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산책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선사님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이미지와 전혀 딴판이네요. 의뢰인이 말한 검은 고양이야. 그런데 딱딱한 시체가 되었어. 어쩌지? 레트로하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천사님이 납셨구만. 날 귀찮게 하진 말라고. 당신 볼일 보란 말이야. 정제,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은데. 정체를 밝혀라. 잠깐, 난 콜로니 강화 부대원이야. 뭐야, 넌 천사잖아. 여기 무슨 볼일이지? 구경거리가 필요한가? 노래에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뿐이야. 선지자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나 하나. 제 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안락한 콜로니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던 놈들이란. 나쁜 의도는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게. 애냐, 괜찮아? 이 펍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젠 횡댕그렁하고 어두침침할 뿐. 엔야도 마찬가지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노래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정.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일행에 강화부대 엔지니어링 서포터가 있으니까. 뭐라고? 정말인가? 하지만 나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람을 구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이봐. 뭐지? 그래, 역시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내빼려고. 아무것도 아니다. 애냐의 상태에 대해 재차 확인해두려고 하는데. 뭐지? 자이온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거야? 그래, 자원, 설비, 기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다고 들었다. 손대봐야 나빠지기만 할 거라고. 알겠어, 우리 엔지니어한테도 그렇게 전할게. 엔지니어가 왜 이런 곳에? 이런 바디셀이 완전히 꺼져 있어. 의뢰인이 찾고 있던 남편이야. 오르칼과 요람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해.
누구야? 소문이 돌더라니 진짜 천사잖아.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만 가줬으면 하는데. 당신한테 팔 물건은 없어. 저리 가요! 천사, 당신 왔다고 소문나면 파수대가 들이닥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까지 싹 징발해갈지도 모른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어여 가요! 빨리!
천사님. 천사님이 이런 곳에 와주시다니. 네가 이 가게 주인이니? 네, 지금은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천사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대신 뭔가 도와줄 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아,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이야기를 들려줄래? 실은 황무지의 고물평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네이티브를 만나 도망치다가 바이크랑 트렁크를 잃어버렸어요. 바퀴가 쇳덩이에 끼는 바람에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카야.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천사님, 부담 없이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아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고.
자주 뵙게 되어 기뻐요, 천사님. 들어가시려고요? 그래, 기회가 있으면 들를게. 감사합니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어.
이브,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드론?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드론이 변했어. 그렇습니다. 이건 기존의 드론이 아니에요. 원거리용 발사체를 사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드론 2.0! 아니, 이건 이미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에볼루션! 자, 관역을 맞춰보세요. 대단해, 릴리. 코요니의 기술력 어때요? 이 꼬맹이가 남의 드론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탄환이 부족하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따라가면 방해만 되겠죠? 릴리, 부탁할 일이 생겼어. 큰 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거동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기술로는 어려울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야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될 타이밍일까요?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콜로니에 반감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임무가 위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원래 우리 임무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니까. 네, 정말 이브답네요. 시도는 해보죠. 대신 완전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 필요한 항목을 알려줘. 리스트 전송할게요. 그리고 말해두자면 너무 시간 뺏기지 마세요. 우리한텐 임무가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 고마워.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따라가면 방해만 되겠죠? 릴리의 공방 2호 점 오픈이라는 거죠.
길이 아니야. 릴리, 이건 뭐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 그건 캔이에요. 오래전 전해질 용에게 보관을 위해 사용되었죠. 캔이라... 뭔가 마음에 들어. 이런저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사소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 느껴져. 용에게 대한 설명이나 광고 주음이겠지만요. 의외네요. 옛날 물건에 관심을 다 가지시고. 뭐, 나름 예쁘게 생긴 것들이니 신경 쓰이시면 장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보존해두는 게 어때요? 나쁘지 않겠네. 내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부담이라뇨? 릴리 아르테미스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뚝딱 준비해둘게요. 한번 같이 컬렉션을 만들어봐요. 고마워, 릴리.